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났다. 그 당시에 제일 심각한 질병은 문둥병. 참 많았던 거예요. 사실 제가 어릴 때도요, 문둥병 환자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길에 막 댕겼어. 그리고 이제 집 앞에 와서 밥 달라고 동요하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소록도로 다 그 나병 환자들을 옮겼죠. 근데 그만큼 그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문둥병균이 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사람 몸에서. 근데 다 그런 이유로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건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천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벌을 줬다. 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기들도 문둥병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기들도 죄가 많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죄 없는 아기도 왜? 그건 하나님이 벌 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가족들이 너무 못 살고 힘들게 사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예. 그렇죠? 자꾸 그렇게 어떤 병에 걸린 거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 벌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렇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자꾸만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그 습관에 확 배어 있어, 우리는. 그 습관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이 가장, 문둥병과 그 다음에 중풍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풍은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친 거고, 그 다음에 문둥병은 하나님이 채찍으로 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문둥병 걸리면, 문둥병균은 신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어디 있어요? 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늑간신경이라는 게 있어. 그 신경에 염증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될까? 쭉 채찍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때 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때니까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린 병이 문둥병이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린 것이 중풍이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 참 억울하셨겠어요. 예. 온 백성이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와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문둥병 환자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김정은이도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철저히 조건적인 오해가 그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문둥병자 10명을 만났는데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멀리, 좀 멀리 있었습니다.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목소리는 들릴 만큼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 문둥병자들은 이런 말을 못해요. 왜? 왜 못해요?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그 사회에 한 사람도 없어. 왜 자비를 안 베풀어요? 네, 죄가 많아서 벌 받은 거니까. 제가 인도를 갔었는데, 네. 아, 비참해요. 그 길에 거지가 눌렸어요. 이게 부잣집 담이라면, 길가에. 여기다가 이제 천막도 아니야. 그냥 천이야. 큰 천을 여기다 어떻게 묶어서 붙이고 좀 부추해서 그냥 천 하나에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해가지고 그 그늘 밑에서 3대가 살아. 예. 네. 참말로 그런. 일곱 살 먹은 애가 살고, 그 엄마가 살고, 그 할아버지가 살아. 그런데, 보면 그 거지들이 다 행복해요.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아. 아시겠죠? 그렇게 거지가 많은데, 요즘 아마 거지가 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인도의 경제가 확 좋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지들 많으니까 이렇게 동냥하는 거지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거지들이 인도 사람에게는 돈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생에 죄가 많아서 거지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그리고 참 무참하죠. 아기를, 이렇게 나무로 틀을 짜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크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는. 기형이 완전히. 그런 것도 다 천벌을 받아서 저주를,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인도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다 그러면 막 수십 명이 붙어요. 돈다. 자, 그러니까 아무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당시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 조상들이 죄가 많아도 후손이 중풍에 걸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뭐요? 벌 준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라고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본 거야,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비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뭐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실 때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 그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걸 구경하려고. 그리고 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접근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접근을 못해. 그래서 군중이 있으면 이 문둥병 환자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멀리 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문둥병자들이 그 자비를 베푸소서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예.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왜? 문둥병자를 고치되 아무 조건이 없어. 고쳐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 저분은 우리가 문둥병자일지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도 자비를 구할 데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만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우리 조상이 또는 우리 부모가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서 이렇게 문둥병이라는 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예. 네. 그러니까 문둥병 안 걸린 사람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보고 안 걸린 게 대박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암 안 걸리고 멀쩡해, 뭐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겠어. 그리고 뭐 이상구 박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래. 그 이상하네. 뭐 그러고 치우는 거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을 이유가 없죠. 마이크도 놀란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이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만큼 무조건적 사랑이시다를 어느 정도 뭐예요? 소문을 듣고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예수님 그 문둥병자들의 그 호소를 듣는 기분은 어떻겠어요? 아, 쟤들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어 주는구나. 이거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너희들 낫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는 말은, 그들이 이제 문둥병 걸어서 이 몸에 이 상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돼요. 너는 문둥병자, 이거 문둥병 맞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문둥병자 천벌을 받은 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돼.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돼. 다리 밑에나 동굴 속에나. 그렇게 됐던 사회. 근데 문둥병이 혹시나 나았을 경우에도 제사장한테 가야 돼.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는데 낫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야 돼. 가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자, 이 10명의 지금 현재 문둥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분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낫다는 말이지. 그렇죠? 낫다. 하시니 그들이 제사장께로 가는 도중에 다 어떻게? 나버렸어. 예수님이 다 생기를 보내셨어. 그렇죠. 유전자가 팍 켜졌어. 켜져가지고 그 문둥병균은 결핵균과 유사한 병균이에요. 그 병균을 T세포가 다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10명이었는데 그런데라는 말은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10명이었는데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1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뭐예요?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누구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문둥병으로부터 구원하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본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잘 나가다가 서로 분열이 돼가지고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우리 한국처럼 남북으로.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로 북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아주 그냥 혼혈을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지를 않게 돼 버렸어. 왜? 또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 무식한, 그 싸나운 아시리아, 그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극악무도한 그런 아시리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래 뭐 억지로 강제로 다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는 유대인하고 아시리아인하고 뭐예요? 피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피가 섞이면 그거는 뭐예요? 가망 없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피가 섞여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 네. 자,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이 없어도 어떻게? 정말 더럽게 없는 놈이지. 응? 건강 사마리아 사람은 건강해도 가망이 없는데, 응? 거기다 사마리아인이면서 천벌을 받아가지고 문둥병까지 걸렸으니 이 사람은 뭐예요? 지옥으로 갈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문둥병이 탁 났단 말이에요. 아마 다른 아홉 명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은 날 수 있어도, 혹시나, 자기 같은 뭐예요? 혼혈종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날 수 없다고 생각. 세상에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가 나타나 이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가 너무 놀란 거야. 나까지도.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만이 너무너무 그 뭐가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는데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할 때 예수님이 이놈들 다 와서 회개부터 해. 회개하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천만에. 아마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했을 겁니다. 병을 낫기 위하여 회개한 것이 아니고 병이 낫기 때문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럼 사마리아 그 문둥병 환자는 아 내가 낫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와서 한 게 뭐를 회개했을까? 제일 회개해야 될 게 뭘까? 예수님, 저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인도 문둥병에 걸려도 고쳐준다는 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차별하고 유대인 문둥병 환자만 낫게 하시지. 저는 저 같은 사마리아인은 치유시켜 낫게 하시지 않는 그런 무선적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으로 제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즉 회개라는 것은 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조건적인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만요. 아, 그럴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근데 나머지 아홉 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갔겠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잘 봐주셨겠지. 이렇게 되면 병 나은 보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즉 그렇게 생각하고 아홉 명은 떠나버렸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모르고 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 명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딨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뭐예요? 안타까우셨겠죠. 다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서 이렇게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도 낫다는 것을 알고, 아, 자기들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는 것을 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냐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어떻게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기 전에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가 뭐냐? 불어라. 네. 다 불면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는 뭐예요?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리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조상이 죄 지은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유전적으로 미쳐 안 미쳐요? 미칩니다. 왜? 그들의 변질된 유전자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국은 이 인간은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사단이 속였을 때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 버렸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성경으로 봐야 돼, 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왜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두렵죠. 왜? 왜 두려워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하지 말란 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혼내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다. 왜?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때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숨어요. 그렇죠? 왜 숨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그렇게 보이더라. 그럴 때 이제 먹었어요. 먹더라. 그 여자가 거기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남편에도 애기들 주니 그가 먹더라. 그때 이제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뭐요? 자신들을 숨겼더라. 이런 현상은 처음 발생합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 하나님 오시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아 우리 아빠 온다 오신다 하고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고 그렇게 기쁘게 강아지들이 개들이 주인이 오면 그렇게 기뻐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던 인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숨차. 이것이 죽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은 없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숨차.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하게 됐을까? 요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담과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와, 이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렇죠? 모든 동물들, 생물들을 지어놓으시고 나보고 뭐예요? 이름을 지어서 붙여라. 그래서 다 붙였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들 중에 하나도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거는 이름을 고치자 이런 게 하나도 없을 만큼 그리고 동산 어떤 나무? 모든 나무를 어떻게 먹어라?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은 100% 선택의 자유를 주는 하나님. 선택의 자유를 주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면,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어떻게? 우리를 혼내지 않는 하나님이지. 왜? 선택권을 줬으니까. 모든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어 했는데, 그럴 때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선택을 했어. 너 왜 이 선택을 했냐?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왜? 모든 선택은 네가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바로 이런 면이 미국 가서 살아보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잖아요. 이 한국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왜? 학교를 가보면, 미국 아이들의 그 생각은 확실히, 모든 선택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가만 보니까 그렇거든?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보면 모든 선택이 나한테 달린 게 아니잖아. 모든 것은 엄마가 시킨 대로 아빠가 시킨 대로. 이래가지고 그 차이를 확 느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민. 그러면서 우울증 이런 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은 자유롭잖아. 결국은, 그래서 미국 부모들은 꼭 그래요. 우리 딸도 그 손자 키울 때 보면, 타일러고 하는 말이 뭐게? 모든 마지막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러나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네가 엄마 생각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것은 그거는 네가 네 결정에 맡겨. 그래서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엄마는 너를 사랑할 것이야.
이거예요. 이게 성경 사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대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어떻게 그렇게 대하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고 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구나. 아 조건적 사랑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돼버렸어.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따먹지 마는 거 따먹고는 어떻게? 무서워서 혼날까봐 숨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혼내는 하나님, 즉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해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보고 싶어서 오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숨는다. 이것을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라고 합니다. 이 분리되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죄여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왜? 왜 사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내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이 돼, 생기게 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 내 마음이 떠났어. 어,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벌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즉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떠난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야. 요렇게 됐다, 이 말이야. 요거를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요. 따먹지 말란 걸 안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았어. 그래서 와가지고 뭐예요? 벌 줬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린 지금 현재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다가 결정돼버리는 거야, 시작부터. 그 시작이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지면 이게 전부 다 빗도록 끼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첫 단추부터 어떻게 새로 끼우자라는 얘기예요. 첫 단추만 새로 딱 끼우면 다 안 끼워도 이제는 어떻게 쭉 보면 알아야 몰라. 아,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렇죠. 예. 네. 네. 우리 저 꾀병쟁이 아줌마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 예. 네. 권사면 교회에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건사였죠. 그런데 이제 첫 단추가 뭐예요? 바로 깨어지면 얼마나 기뻐, 그렇죠? 아, 옷이 이렇게 입는 건데 이게 왜 삐뚤어지면 여러분 잘못 깨놓으면 옷이 불편해요, 안 해요? 입기는 입었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했길래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는가? 이 과정을 알아야지. 그렇죠. 과정.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요게 이제 사단이 뱀으로 가장을 해서 뱀에서 인간을 속이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어떻게 간교하더라. 이렇게 생각 시작을 해 문장이. 이제 뱀이 등장한다. 이 뱀은 제일 간교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 뱀이 와서 인간을 어떻게 간교하게 속일 것이다 라는 예고예요. 그냥 뱀이 간교하다 이 말이 아니야. 지금부터 뱀은 아주 간교하게, 아주 간교하게 인간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어떻게 속일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는. 자, 그 뱀이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속이는 방법이 뭐예요? 질문을 던져서 속이려고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지?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야. 라고 해봐야 돼, 안 돼? 안 통해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아니야, 뭘,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다 주셨다고? 동산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되면 사단이 속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단이,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속아요, 이 사람들이? 안 속지. 어떻게 해야 속을까? 그거는 여자들이 잘 써먹는 수법이 있어요. 교묘하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 여자들 잘 하잖아요. 그렇죠? 응? 자, 보세요. 그 질문을 한번 보세요. 기똥차게 간교한 질문이에요. 속지 않을 수가 없도록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만약 뱀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모든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하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를 먹으라 했는데.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속여. 그래가지고 이 뱀이요, 사단이 자기가 상당히 무식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은퇴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제 묻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를 나무 중에 너희들이 하나도 먹으면 뭐요? 안 된다 했다며? 그게 사실이야? 요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편들한테. 이 남자들은 화가장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에는 다 너무 착하게 보여가지고,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하실 분이 없는 것이 보여요. 자, 뱀이 나와서 순진한 척 하면서, 여자한테, 너희들 참 힘들게 된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좀 너무 엄격하신 것 같아. 너희들한테 전혀 자유를, 어떻게, 안 주시는 분 같아. 너희들 보고, 어? 이 동산 모든, 이렇게 맛있는 과일 나무가, 크, 많은데, 이 나무들 중에 한 나무도, 뭐요? 한 과일도 따먹지, 뭐요? 말락했다며. 그러면 이 여자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줘야 돼. 그런데 이제 여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뱀이 이 여자한테 이렇게 대화를 건 이유가 있어요. 여성들은 그 상대방이 좀 틀렸을 때 그 틀린 거를 어떻게 꽉 찍어서 지적을 안 하는 습관이 있어. 그거를 왜? 상대방이 속상할까 봐.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어떻게 틀린 거를 적당히 콱 찍어서 하면 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 대화를 하는 것이 참 재밌기 때문에 대화를 끊기도록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여자 친구가 하는 말이 아, 이건 아니야.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남자들끼리면 어떻게 하게? 자식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바보같이. 그 남자들은 상대방을 뭐야? 상대방의 친구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이 바보같이. 그렇게 면박을 주면서 대화를 해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여자들은 그거를 슬쩍 인정해 주면서, 어머, 그러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이래서 상대방을 구슬러 가면서, 우리 이렇게 재밌는 대화 계속 하자. 여기서 자르지 말자. 바보 같은 소리, 바 남자들끼리 그래. 바보 같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인마, 네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됐어? 좀 잘 생각을 해봐, 자식아.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도 우리는 남자들 뭐가 중요해요? 논리가 중요해요. 옳고 그르고가 더 중요하다. 그 여자들은 옳고 그르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재미있게 대화하는 거. 그래서 아마 이 사단이 여자한테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뭐요? 먹어라 그랬는데 뭐라고?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 하나님 나쁘신 분이네.
하나님을 은근히 뭐요? 비판하고 나쁜 신 분. 하나님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네.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시다니 그게 믿기지 않네. 그 말이 사실이야.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응,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한 분은 아닌 것 같아. 요 대답을 어떻게 끌어내려고 하는 거야? 이 질문을 남자에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라고?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마.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 분명히 뭐예요? 동산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 너 꺼져. 너하고 대화가 뭐예요? 안 돼. 그래서만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이게 여자야. 여자는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또 다 남자 같으면 또 재미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힘들다고. 여러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물어요. 여보,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럼 먹으러 가. 그래요. 그 저보고 물어요. 어디로 갈까? 꼭 뭐 나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갈까? 칼국수 집으로 가지 뭐.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자기가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내가 선택을 칼국수로 하면 그거는 아니고 그래 버려 그냥.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이미 미리 정해 놓고 그냥 가자 그러면 좋겠어. 아직.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강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이 치명적인 반응이에요. 이 반응을 여러분, 이 반응에서부터 이미 여자는 속았어요. 왜 속았어요? 읽어보세요. 여자의 반응이 뭐예요? 뱀에게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죄입니다. 벌써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얘기야. 그 질문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해버렸다. 왜? 증명, 증거.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한 말씀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을 어떻게? 모든을 양보해 버렸다고. 그렇죠? 모든 나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뱀이 묵살되잖아. 근데 여자들은 상대방을 묵살시키지는 않는다고. 어머, 그러니?
그렇기도 하겠네. 그래서 이소자 그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그대로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우리 재밌게 수다 떨자, 응? 그렇죠. 그래서 동산나무들의 모든을 뺀다는 게 이게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여기 또 뭐 하나 뺐어요. 뭐 뺐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선택의 100%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뜻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 무슨 말을 넣었어요? 마음대로. 그 말을 영어로 하면 freely예요. freely. 마음대로 먹으란 말까지도 빼버렸어.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모든을 빼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여자가 이미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을 몰라요. 여자가 하나님이 얘기한 그대로 어떻게 얘기했다고 착각하고 읽어버려. 이게 치명상이야. 우리에게도. 아시겠죠?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를 마음대로 뺐다. 빼고 또 어떻게? 빼고 나서 먹을 수 뭐요? 먹을 수 있다. 자유롭게를 빼버리면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게 먹는 건 아니야. 그러나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락하신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자유롭게가 있어야 뭐예요? 일일이 하나님 이거 따먹어도 돼요? 라고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 심각하죠, 그렇죠? 이렇게 벌써 심각하게 그러니까 대화 상대를 잘못 고르면 쓱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으나, 여기 보면 먹을 수 있다. 미국말로 먹을 수 있다. We may eat입니다. may라는 말, may라는 말은 허락을 하시면. 그래서 먹을까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까요? 엄마 먹어도 돼?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면 돼? You may eat. 그러면 먹으라는 허락. 엄마 허락받기 전에는 먹지 마. 엄마 배고파 진짜 먹고 싶어. 엄마 이제 먹어도 돼? Okay, you may eat. 이렇게 허락.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선택권은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 포기해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 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 100% 자유로운 자유 선택권을,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 자기가 답변을 했으니 자기 말에
지금부터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왔을 때 무섭다 이거야. 자기들. 그렇죠? 그래서 먹을 수 있으나 동상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선악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 이 말은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왜 먹지 말라? 먹으면 죽기 때문에. 난 너희들 죽는 거 원치 않아. 너희들에게 100% 선택권을 줬지만, 내가 아들에게 너 이 세상 222개국 어느 나라를 방문해도 좋지만, 그건 너의 선택이지만, 북한만은 안 갔으면 좋겠어. 이 선악과 나무나무만은 어떻게? 안 먹으면 좋겠어. 왜? 네가 죽기 때문이야. 난 네가 죽는 거 원치 않아.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놓고 자 하나님이 한 말씀 모든 마음대로는 빼먹고 하나님이 안 한 말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했어.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혹 그걸 먹으면 혹시 뭐예요? 죽을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야. 하나님 하신 대로 정령껏 죽으리라. 진짜로 죽는다. 그래서 벌써 여기 이 여자가 이쯤 얘기한 걸 보면 먹고 싶어 안 싶어? 진짜로 죽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왜 했을까? 나는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처 가야지 가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처도 못 가게 하셨다. 하나님 참 조건적이죠, 그렇죠? 근처도 못 가게 했다는 말은 먹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말하고 달라. 근처도 못 가게 했다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먹는 거 금지하셨다. 뭐 금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지.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거로 이 성경이 정말 희한한 책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했는데 설명을 어떻게 깊이 생각해야 알 수 있도록. 그냥 스르르 수박끝하게 하고 지나가면 여기서 뭐 다 여기 문제가 전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가서 발생하는 건가요? 아, 먹지 말라 켜는 결국 먹었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니까 천만에. 벌써 어떻게 창세기 3장 2장 여기서부터 여자는 이미 어떻게 사단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 혹 죽을까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마음에는 저 선악과를 어떻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래도 먹고 싶어. 그런데 죽을까? 죽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이에요. 그 여자의 마음속이 이렇게 복잡하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랬게?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안 죽어. 죽긴 뭘 죽어. 나는 먹었거든. 죽었어, 내가? 안 죽었지. 하나님이 거짓말 한 거예요. 왜? 이거 먹으면, 나도, 너도, 어떻게? 다 하나님처럼 되는, 되게 하는 놀라운 지식을 가지게 돼. 그래서 지식의 나무예요. 현대의학은 무슨 의학이게? 지식의 의학이에요. 뉴스타트는 무슨 의학이에요? 생명의학이에요. 지식에는 생명이 없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 세상 인간들은 지식만 있으면 생명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는 생명나무와 지식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라는 거는 이게 아주 쉬운 동화같이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깊은 책이 돼 그래서 이런 통찰을 못한 사람들은 특히 구약 성경 창세기 이거는 뭐예요? 우화라고 생각해요. 우화. 이런 거는 폐기해야 된다. 라고 신학자들까지도 주장합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꽤 있어요. 구약 폐기론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 예. 꽤 있다고요. 특히 창세기는 이거는 뭐예요? 얼토당토하는 뭐예요? 이솝 우화 같은 얘기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유명해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 어쩌다가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버렸냐를 알았죠. 요게 죄의 출발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해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평화가 없었고 하나님이 두렵구나.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 회복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이게 감사한 거죠. 이래서 아 그렇구나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팍 들어와서 유전자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악령에게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성령의 음성은 자꾸 거절하면서, 즉 무조건적 사랑의 음성은 자꾸 거절하면서 조건적으로 말하는 것만 자꾸만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에덴의 동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적 사랑의 죄로 변질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유전자들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심을 우리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사망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 다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